여러분 만나 반갑습니다. DJ 변의 별별 없는 밤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게 됐네요. 오늘도 좋은 추억 하나하나 만들어 가셔야죠. 네. 오늘 이 시간은요, 여러분들 편지 사연을 하나하나 모아서 내 편지를 읽어줘. 그래야 네 이름 방송에 나오니까요! 시간입니다. 네. 아, 오늘 제 옆에는요, 미국 음악평론가 제기럴리 씨 함께하겠네요. 네, 여러분 반갑습니다. 음악평론가 제기럴리입니다. 네. 영어 정말 잘해요. 정말 잘하죠. 좋습니다. 오늘도 제가 말하는 걸 네. 영어로 꼭 좀 표현해주세요. 알고 얼마든지요. 네, 사실 우리 제기럴리 네. 씨 보면 네. 정말 그 다리가 짧아요. 숏다리예요.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. 아유, 뭐 제기럴리 씨 네. 외에도 저도 그렇고 네. 오늘 오실 찾아주신 모든 분들도 다리가 짧으신 분들이 많아요. 아, 많죠. 다리가 짧으신 분들 희망을 갖고 사시라고 영어로 한마디 좀 표현해주세요. 아, 숏다리 분들에게 희망을 가지시라고 네. 영어로 제가 한마디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Everybody, hurry up! 이리 와봐. 이리 와봐, 너. 야, 지금 이게 바지 이게 쭉 올리면 이게 허리가 길어져서 다리가 길어지는 거야? 허리 업. 어? 괜찮다. 괜찮다. 허리 업. 완전 길어졌다, 맞지? 완전 길어졌다. 장난 아니야. 진짜 길어졌다. 완전 체형만 됐다. 나 탐난다, 맞지? 네. 배가 이만큼밖에 안 해요. 그러니까. 배 안 나왔다, 맞지? 네. 네, 그래요. 첫 번째 사연 읽어주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작전동에 사는 전윤기라고 합니다. 다름이 아니라 제가 얼마 전에 2년의 군 생활을 기다려준 여자친구와 헤어졌습니다. 사실 너무 오래 만나서 질리기도 했거든요. 그런데 사람들은 제 얘기는 들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저한테 나쁜 놈, 죽일 놈, 욕을 하더군요. 그저 헤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제가 그렇게 나쁜 놈인 건가요? 정말 속상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. 네, 우리 전윤기 씨 전혀 그렇지 않아요. 네. 만나다 보면 실증이 나서 헤어질 수도 있는 거죠. 그럼요. 에이, 그럴 수도 있습니다. 사람들이 나쁜 놈 죽일 놈 하는데 신경 쓰지 마세요. 네, 우리 전윤기 씨를 위해서 노래 하나 띄워드릴게요. 강타가 부릅니다. 이 쓰레기. 전윤기 씨 똑똑히 들으세요. 야 인마 헤어질 거면 군대 가기 전에 헤어지. 이거 기다렸는데 나오자마자 진짜 차버리냐 이 싸가지 없는 놈아. 그러니까 너 때문에 욕먹는 거야. 네, 아, 많은 여성분들이 박수를 치시네요. 네. 잠시 광고 듣고 오시죠. 드디어 당신의 모든 촉각을 곤두서게 할 일생일대의 밀거래가 시작된다. 이봐, 이 정도 규모의 거래가 성사됐으면 어느 정도 커미션을 챙겨줘야 되는 거 아니야. 그걸 챙겨주고 안 챙겨주고는 우리 마음 아닌가. 뭐 그래서 그 정도 물건도 못 챙겨주겠다. 그럼 우리도 더 이상 당신들과 거래할 이유 없지. 어디 한번 잘 먹고 잘 살아봐라. 2010년 당신이 반드시 받아내야만 할 조특급 사수가 있었어요. 구만두 웬 서비스. 짜장면 안 와서 전화하면 한결같이 방금 출발했다고 말하는 전국에 있는 모든 조국집 사장님들을 찾아주세요. 너 그러다 죽어. 네, 두 번째 네. 사연 읽어주세요. 네. 아, 이번에 문자 사연이 왔습니다. 자, 실시간 문자인데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용산에 사는 강민정이라고 합니다. 다름이 아니라 지금 강남역 앞에 있는데요. 주말이라 그런지 한 시간째 택시가 안 잡히네요. 무슨 좋은 방법 없을까요? 라고 보내주셨습니다. 네, 우리 강민정 씨 정말 답답하시겠네요. 네. 택시 막 안 잡힐 때 정말 답답하잖아요. 그러니까요. 날씨는 춥고 택시는 네. 안 잡히고 택시 쓰지도 않아. 그럼요. 아, 우리가 다 가서 모셔다 드릴 수도 없고 네. 정말 답답하네요. 우리 강민정 씨 도대체 어떻게 해야 택시를 빨리 잡을 수 있을까요? 노래 하나 듣고 오시죠. 오로라가 부릅니다. 따따블. 우리 강민정 씨 따따블 좀 외쳐보세요. 택시가 20대는 줄 서 있을 거예요. 네 맘대로 골라 타세요. 그리고 집에 같이 가는데 야 제주도 가는 그 비행기보다 더 비싸. 따따블이가요. 그럼요. 네. 네, 고마워요. 정리해줘서. 네. 네, 분위기가 어떠셨네요. 그러니까요. 네. 잠시 광고 듣고 오시죠. 드디어 전 세계를 뒤흔들 사상 최대의 블록버스터가 시작된다. 큰일이야. 뉴욕, 런던, 파리, 심지어 동경까지 놈에게 모두 장악당했다고. 아니, 그렇다면 그래, 이번에 놈이 서울을 노릴 게 분명해. 반드시 지켜내야 남한테. 우리의 서울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야만 한다고. 드디어 주사위는 던져졌다. 2010년 인류의 추악한 세계 정복의 야욕을 그린 조티급 스펙타클 블록버스터 브루 앤 마블. 방금 무인도에서 나왔는데 황금 열쇠 뽑았더니 무인도로 가시오라고 써있어서 무인도에 다시 처박힌 채에서 온부터 너를 찾아서. 네, 아시지만 오늘
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우리 제기랄리 씨, 요즘에 네. 사실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. 네네. 그분들을 위해서 힘내시라고 노래 좀 하나 추천해 주세요. 네, 외국곡입니다. 네. 미국의 짐승돌이죠. 티라노사우루스가 부릅니다. 보글보글.